딱이구나 이제. 와 겨울이다. 가족이라고 하면 딱이죠. 야. 얼마나 좋아할 거야. 야 진짜 스키장 오니까 진짜 야. 너무 좋다. 여기 놓고. 밤에는 촛불거리로 딱. 여기가 어. 형 촛불거리 진짜 예뻐요. 아, 진짜. 네. 아. 연인이랑 어. 오면은 대박이지. 어. 아 남자친구 생기면 꼭 와야지. 가족이다. 오빠 세찬이 머리 좀 보세요. 어? 아니 세찬이 머리 좀 보세요. 어? 아니 세찬이 머리를. 어, 기억 잘했어. 아니 나 이렇게 잘했는데. 아니 어디서 봤어? 염상수. 또 염상수. 염상수 따라한 거지 지금. 강남 가서 머리 잘랐는데 이렇게 잘했어. 요즘 스타일. 아 이것도 옆에 눈을 파마했어. 다운펌. 야 다운펌. 다운펌을 했다고. 다운펌 딴 거야. 앞뒤로. 아니 그 다운펌 왜 한 거야? 아니 옆머리를 누르면은 훨씬 더 젊어진대요. 야 그냥 밥풀 응깨 갖고 좀 바르면은. 야 그냥 밥풀 응깨 갖고 좀 바르면은. 밥풀이요? 으깨가지고 저도 나름 연예인이에요. 물에 좀 개서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면 쫙 붙어. 밥풀을 좀 으깨가지고. 오빠 나 벌칙 받은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쁘다. 얘가 지난주에 졌나? 벌칙이었나? 야 강남에서도 이렇구나 나름. 야. 지금 두 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몰랐어요. 없는지. 몰랐어. 있는 줄 알았어. 있는 줄 알았어. 네? 벌칙 벌칙. 아 벌칙. 아 벌칙 나오세요. 벌칙 나오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이 웃장 까야지. 이게 뭐 벌칙이야. 아니 형 잠깐 형 이게 뭐예요. 아니 벌칙 치고는 아 별로야. 야, 리액션이 왜 이래, 보람 없이. 아니, 근데 이게 벌칙이야, 이게 무슨 벌칙이야. 야,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멋지긴데. 야, 이게 광수야, 이게 뭐냐. 아, 나 진짜. 형, 나 이거 닭도 달고 나 원숭이부터 달았구나. 어, 맞아. 얘 이 의상 전문이야. 자, 여러분. 지난주 레이스에서 패배하신 두 분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돼지 인형을 모두 나눠주셔야 출근이 가능합니다. 아... 아니 벌칙도 좋은데... 어? 아니 스키장에서 쫄쫄이는... 아니 이게... 아니 연초부터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인형 하나! 야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애기 안녕. 이거 가질래?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가질래 이거? 괜찮아. 인형 가지고 싶어. 가지기 싫어. 제발. 가지기 싫어. 제발. 가지기 싫다. 어? 인형 많대. 집에 인형 많구나. 어 왜 그래 왜? 안 갔는데요. 안 집에 인형이 많다고. 집에 인형. 아우 너무 귀엽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휴. 새해 복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안녕. 아, 별로야. 노잼, 윗노잼. 빵 터져야지. 아니 형, 잠깐만 형. 내가 더 웃기잖아. 아, 솔직히 얘 머리가 더 웃겨. 얘 머리가 더 웃기잖아, 지금. 아, 근데 진짜 세찬이 머리가 더 웃겨. 이거 진짜 하도 욕 먹네, 하도 욕 먹어. 와, 세찬이가 몰랐는데 아, 머리빨이 좀 있었네, 그거. 아, 내가 머리빨이 있었다고. 완전 머리빨 최고야. 머리 붙여니까 완전 두꺼비 상이네. 완전 두꺼비 상이네. 아니, 그거 몰랐어, 그 전에. 떡두꺼비, 떡두꺼비. 야, 머리였구나. 아니 그 일단 저기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 2019년 되면서 다들 또 한 살을 먹은 거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형님. 예. 아, 오빠 오빠. 1등 되신 거예요? 예.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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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석진이 형 그렇게 오사를 하더니 드디어 오늘 오사. 와 근데 형 진짜 방송 진짜 오래 하시네. 야 이제 곧 있으면 환갑이야. 석진이 형이 오사. 진짜로. 아 제가 사팔 되고. 사팔. 사팔. 우리 그 국종이가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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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하고 세찬이도 4호에서 3, 4오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거의 과장님 나이 아니에요? 과장님 나이 과장님 막내지. 야 근데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지금 형이 돼지 오고 이럴 때가 아니야. 너 그래 내 친구 내 친구 대기업 이사다. 내 친구 대기업 이사다. 아 저 내 친구 이사 명찰 달 때 나 돼지 달어. 아 내 친구 이사 달 때 나 돼지 달고. 예? 아 정말 귀엽다. 개구장이요. 나 옛날에 내 롤모델이 막 경규 형님처럼 이렇게 오래 가고 막 손 선생님 나 이제 형이에요. 나의 롤모델은 형이야. 야, 진짜 오래한다. 와, 형.
완전 롤모델. 나의 롤모델은 이제 석진이 형이야. 자, 우리 지석진 씨가 2019년을 예. 맞아서 돼지해. 보기 오사, 돈이 오사, 행운이 오사. 오사 댄스 부탁드립니다. 오사. 오사. 야, 앞으로 나오시죠. 사람은 한 오사. 사람은 한 오사. 오사 오사 돼지에도 하라면 하지. 오사 저 신발 신발 눈물 나 아, 이사님이 보고 있다. 이사님 똑바로 입으시고요. 친구 이사가 보고 있어. 내 롤모델. 자,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런닝맨이 모든 일에서 레벨업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 프로젝트 런닝맨 플레잉 게임 일명 RPG 만 랩이 될 때까지 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만 랩이 될 때까지요? 게임 RPG 게임이잖아요. 지금부터 런닝맨 플레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런닝맨 플레이 게임은 레이스 장소 곳곳에 숨겨진 퀘스트를 찾아 퀘스트를 성공해야만 아이템을 획득 혹은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등급이 있네, 등급이. 아, 이게 그거 게임처럼 등급이 있네. 퀘스트에 따라 레벨이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0레벨을 달성하는 순간 게임은 종료되며 해당 플레이어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제공됩니다. 와, 뭘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상품이 아, 진짜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RPG 만렙 프로젝트 오늘의 첫 레벨업 미션은 그림의 떡국 레이스인데요. 그림의 떡국 레이스요? 현재 여러분 모두는 레벨 1로 떡국 한 그릇만 끓여 드시면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아, 간단하네. 떡국을 먹으면 되는 거네. 어, 쉬운데? 자, 그러면 레벨 1 배지를 먼저 드릴게요. 아, 레벨. 아, 근데 이거 이것도 마지막에 종국이가 레벨 텐데 맞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그러지 않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쉬우려나? 어렵죠, 이런 게. 자, 그러면 본격 레이스에 앞서 한 명씩 뒤에 곤돌라에 탑승해 주세요. 한 명씩요? 네. 왜 뭐지? 뭘까? 아, 이것도 뭐가 있네. 아. 자, 탑승할까요? 탑승.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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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이리다 가라. 오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 드디어 원샷입니다. 형 드디어 원샷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샷 컴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계세요. 자, 가시죠. 아, 오늘 뭐냐? 이거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뭘 얘기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야, 스키장 오랜만이다. 야, 진짜 좋다. 진짜 좋아. 한 명씩 태운 거 보니 또 뭔가 또 본격 퀘스트를 시작하기 전 재료를 획득하세요. 네? 떡국 재료를 획득하라. 레벨업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8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료 한 가지를 선택해 떡국 재료를 획득하세요. 다른 멤버들끼리 중복 선택된 재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 어떡해. 중복 선택된 재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야, 그럼 이거 하나 버릴 게 없는데. 양념, 물, 달걀, 소고기. 제일 중요한, 떡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떡이잖아. 저는 떡을 선택하겠습니다. 재료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 오시면서 재료 하나씩 고르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획득한 재료 중에서 겹치는 거 빼고 선택 안 한 건 빼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 자, 우리 지석진 씨부터 네. 고른 카드를 하나씩 공개해 주세요. 오케이. 아, 자, 석삼씨부터. 석삼 제발 알지, 나. 내 스타일 오케이, 알잖아. 오케이. 자, 지석삼. 떡! 역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우리 소발이, 전소발이. 저는 냄비요. 오, 예. 냄비요. 오, 예. 오케이. 냄비요. 오, 예. 아, 정말 오케이. 너는. 냄비예요, 오빠? 이건 냄비야. 제발 안 돼. 아, 너는 왜? 아, 오빠! 아, 너는 왜? 아, 오빠! 아, 시작하자마자! 아니, 냄비를 내가! 아, 쓸데없이 통해! 죄송해요.
오빠라. 아무 의미 없죠. 왜? 아, 이게 소고기죠. 순서가 있잖아. 네. 내가 세 번째 탔잖아. 그다음 네. 세 번째 탔기 때문에 이게 딱 8명, 8개지. 뭐야? 멤버가 8명 아니야. 난 딱 순서대로 난 떡을 했지. 세 번째여서 떡이. 아, 아, 진짜 나를 뭐라고 할 건가? 그래서 나도 소고기 했어. 난 또 금고기집 사장님. 4번이잖아, 4번. 잘했네, 소고기잖아. 잘했다, 잘했어. 와, 소고기. 지어. 저는 5번이라서 저도 순서대로 갈 거라 생각해서 그래. 5번에 야, 저는 그 물을 했어요, 물. 아, 잘했다. 그 물을 했어요, 물. 아, 잘했다. 오, 광수, 광수. 역시. 광수, 광수. 역시. 광수, 광수. 저 떡. 저런, 저, 저, 아유, 저. 저 떡. 저런, 저, 저, 아유, 저. 너는 생각을 해라, 저. 아, 냄비 씨. 앞. 아, 냄비 씨. 앞. 앞에 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난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어. 야, 나는 설마 냄비가 형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야, 너도 냄비야? 저도요. 형, 저도 냄비예요. 야, 쓰리 떡, 쓰리 냄비야. 8가지 재료 중 소고기. 물을 획득하였습니다. 레벨업 떡국의 8가지 재료 중 냄비, 버너, 떡, 달걀, 김가루, 양념이